아, 오늘 하루 종일 그 뉴스의 반론 보도의 분량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뭐 저는 기자 출신은 아니지만 기자 출신들도 많으시니까 반론 보도가 정확히 5대5로 들어간 기사가 얼마나 되는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국감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 의견을 갖고 있죠. 그 5대5로 보도하는 거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뉴스 하나 딱 틀어봤더니 윤상현 의원께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 여당의 최대 위기, 이준석 공천 줄 것, 제목이 이래요. 그러면은 이준석 공천 줄 것이라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 있을 겁니다. 반론이죠. 반론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왜 그대로 실었냐? 그래서 MBC만 실은 MBC, JTBC 등이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거기만 했나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TV조선도 있고요, MBN도 있고요, 채널A도 있어요, 연합뉴스도 있고.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님, 그 방문진에서 그 임정환 이사가 중간에 자진 사퇴하셨죠? 그만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퇴한 걸로만 알고 있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몸이 아팠다, 뭐, 개인 사정으로만 사퇴서가 수리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몸이 좀 아프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게 맞냐 하는 의혹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시열 순서상으로 보면 임정환 이사께서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박성재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자는 여권 이사들의 요구로 이뤄진 투표에서 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자 보수 노조인 제3노조가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차기환 이사가 들어왔죠.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임정환 이사를 알지 못하고 그 사퇴서 수리가 방통위에 접수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냥 그만둘게요 하면은 그냥 방통위에서는 이유나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리하는 절차를 건가요? 밟아서 방통위에 해임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 몸이 아파서 아마 그만두신 게 맞아요? 사직서를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만두신 건 그 맞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뭘 하시는 정식의 겁니까? 사퇴서가 그 본인의 사퇴서가 수리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순으로 보면 여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반하는 의견들을 자꾸 내다 보니까 사퇴 압력을 받아서 자진 사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듣기로는 그게 아니다. 몸이 좀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일신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하신 것이지 어떤 정치적 그 이유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맞냐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그런 그러면 권 사유로 사퇴를 이사장님께 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여쭐게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임정환 이사가 자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사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셔요? 뭐 그분이 몸이 아픈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갑자기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그 전에 그 제3노조에서 뭐그 사퇴하라는 그런 성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일사천리로 차기현 이사가 바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퇴 압력을 받아서 사퇴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픈 게 맞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부위원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임정환 이사 뭐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픈 게 전혀 안 그런 저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임정환 압력이 전혀. 이사를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뭐 제전에 제가 여기 임명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뭐 몸이 아프셔서
사실서를 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